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체코 브노의 일정을 마치고 약 130km,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로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날씨가 잔뜩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폭우가 와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일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가 오는 관계로 가급적 우리는 차를 시내 중심지에 주차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탐방하려고 합니다. 다양스럽게 구시청 사화로 뒤편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고 본격적으로 구시가를 탐방합니다.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의 수도로 다니부강을 끼고 있으며 인구는 약 43만 명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슬로바키아의 대통령 관저, 의회, 정부 부처, 대법원, 중앙은행 등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국의 주권 국가와 국경을 접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프란시스코 가든이 있고 바로 건너에 Church of Our Lady of Toretto 성모교회가 있으며 조금 들여다 보면 Church of the Annunciation 성모 영보 성당이 있으며 브라티슬라바 시티 갤러리, 미르하바 팔레스, 조금 더 가면 Church of the Most Savior로 가장 거룩한 구세주 교회 등이 있어 그야말로 교회들이 가장 많은 중심지 중에 중심지입니다. 구 시청사 앞 광장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산을 쓴 사람들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실내 어디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도 조금 이른 시간이라 이행할 수 없었고 우아한 18세기 궁전과 뮤지컬이 있는 프리메이르 궁전 쪽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이곳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궁전으로 건축가 멜시오르 헬펠레의 설계에 따라 요세프 바티아니 대주교를 위하여 1778년부터 1781년까지 지어졌습니다. 현재 궁전은 관광명소로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 시청사 바로 뒤에 있는 뮤지움 메스타 브라티슬라바로서 1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시립 박물관으로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브라티슬라바시의 역사, 공예, 산업, 포도 재배, 도시 행정, 문화, 사회 생활 형태의 기능과 발전을 기록한 역사적, 고고학적, 예술적 점이 민족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두나 라다 슬로바키아 리퍼블릭 슬로바키아 공화국 사법위원회라고 합니다.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슬로바키아의 정리된 사법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18명이 5년의 임기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나우 강변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밀입니다. 맨홀 입구에 몸을 걸치고 쉬면서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수도 작업 노동자의 이색적인 청동상입니다. 이 건방진 녀석이 조각 맨홀에서 튀어나오면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동상은 전통적으로 칙칙한 공산주의 시대의 건축물과 장식으로 표시된 이 지역의 모형과 느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행인들에게 좋은 퍼포먼스로 눈길을 끄는 거리행위 예술가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바키아 내셔널 티어터 공연 예술극장입니다. 외관이 너무 아름답고 앞에 가니메테 파운데이션, 즉 가니메테의 분수와 잘 어울리는 광장에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비가 조금씩 덜 오고 있어 정말 좋습니다.
다시 흐비에즈 도슬라보보 남에스테이 광장을 거쳐 블라디슬라바 성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넓은 공간에 일자형 공원을 형성하고 중간에 수로를 만들어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지금 상황이 블라디슬라바 성에 입장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결국 성 입장을 포기하고 도나우 강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젖줄 도나우강을 이곳에서 보고 다시 즐길 수 있어 너무 좋으며 근처에 있는 UFO 다리가 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강가에 활발하게 활동할 각종 페리들이 강가에 묶여져 있고 관광객들도 별로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슬로바키아 내셔널 갤러리, 즉 슬로바키아 미술관이 보이지만 우리는 강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옛 모형도와 성이 있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어 참 좋은 자료입니다. 어느덧 총 여정의 반 정도를 소화하다 보니 매일매일 새롭고 신비롭지만 지치기 마련인데 오늘처럼 비가 와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급기야 시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7월, 8월인데도 불구하고 이상 저온 현상으로 20도를 오르내리며 서늘하고 마치 늦가을처럼 느껴지는 반면 한국의 더위는 연일 35도를 넘어 찜통더위라고 하여 참으로 이상한 현상을 느끼고 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내 구시가 방향으로 가면서 이번에는 뒷골목 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근처에 코메니우스 대학교 캠퍼스가 있어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아침에 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움츠렸던 구시가 광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청명하고 시원한 하늘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활기찬 모습이 너무 달라 보입니다.